여러분의 영어 비타민 하이디 쌤입니다. 왕초보 필수 동사로 원어민처럼 말하기에 한 발자국 가까이. 오늘의 왕초보 필수 동사는 무엇인지 워밍업 퀴즈로 함께 보시죠. 오늘의 필수 동사는 바로 딩동댕 해브입니다. 해브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,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. Have money, 돈이 있다. Have a boyfriend, 남자친구가 있다 처럼요. 무언가를 소유하는, 즉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have. 문장으로 자세히 만나볼까요?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배웠어요. 이 의미를 확장해서 have는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, 즉 질병이나 혹은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때도 쓴답니다. have a fever, 열이 있다. have big eyes,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처럼요.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?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기초 영어,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.